챗GPT 관련돼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챗GPT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좀 확장을 좀 하게 된다라면 이제 서버용 DRAM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챗GPT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데이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데이터 센터 증설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데이터 센터 증설을 하게 되면은 서버용 DRAM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DRAM 업황 같은 경우에는 이 챗GPT라든지 그리고 인텔의 사파이어 리피지가 좀 출시가 되게 되면서 좀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가 될 만한 어떤 계기가 좀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DRAM은 잘 아시겠지만 모바일이라든지 PC DRAM 쪽은 이미 꺾인 상황이었고요. 서버용 DRAM이 계속해서 DRAM 업황을 좀 잡아주고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 조금 주춤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챗GPT라든지 그리고 사파이어 리피지가 좀 출시가 되게 되면서 이 서버용 DRAM이 다시 한번 DRAM 업황을 이끌 만한 그런 상황이 됐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분기 당장 돌아서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이 DRAM 가격이 좀 추가로 좀 제한이 되게 되면서 2분기에는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9월 달에 나왔었던 그 모건스탠리 리포트도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4분기에 좀 바닥을 다지고 2분기에 좀 턴이 될 것이라는 그런 리포트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이 모건스탠리 리포트를 다시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사파이어 리피지가 출시가 되게 되면 이제 대형 IT 기업들이 좀 단계적으로 도입을 할 겁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네이버, 카카오도 사파이어 리피지를 단기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RAM 업황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예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심텍, 이스페타시스, 뭐 ISC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용 DRAM 수요 회복 기대와 관련해서 관련주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자, 오늘도 2차 전지주 모습이 좋은데 최근에 다시 2차 전지주의 온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계속해서 시장을 로봇이라든지 AI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힘 자체가 좀 부족해질 수 있죠. 왜냐면은 좀 일시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요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조금 그 제한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새로운 또 모멘텀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쉽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작년에도 패턴이 그랬거든요. 성장주라든지 새로운 좀 테마가 불다가 끝 무렵에 가면 결국엔 다시 또 2차 전지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어쨌든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또 뭐 삼성이든 LG든 SK든 대규모 투자는 계속될 수 있다는 어떤 확인을 시켜준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정적인 성장주에 대해서 어떤 투자 심리가 이쪽에 대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가 뭐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장비, 뭐 부품 모두 다 좀 고른 순환매 측면에서의 어떤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DNT라든지 상시 EDP라든지 관련해서 좀 특화된 기업들에 대해서의 어떤 꾸준한 관심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안정적인 실적과 투자 확대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관심주 같은 경우는 지니뮤직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것도 챗GPT와 연결 좀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구글 LM이라는 또 신규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AI 뮤직 기업인 주스를 작년 9월 달에 인수를 한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AI라는 그런 간판 때문에 아마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주스를 인수를 통해 가지고 음악 플랫폼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하고도 이제 협업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 쪽 같은 경우는 KT 그리고 LG유 플러스 쪽도 이제 그 사업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LG유 플러스하고 KT 같은 경우는 자사 가입자 번들 서비스에 지니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CJ E&M 같은 경우도
주요 주주인데 이쪽 같은 경우도 현재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J E&M 자사 컨텐츠의 지니 뮤직을 현재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수 기업인 자회사인 주스 같은 경우도 네이버 OGQ 마켓과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제 앞으로 사업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테마로 지니 뮤직을 보시기보다는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주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적도 괜찮습니다. 지금 해외 음원 매출이 2019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해외 음원 매출이 241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2022년도 3분기까지 21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2년도 연말 결산 같은 경우도 아마 2021년도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 해외 매출이 어느 한 지역에 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 동남아 쪽 같은 이런 그 고른 매출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 쪽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실적 관련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요 종목은 이제 3,5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주가가 좀 턴이 되고요.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241선을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30일날 좀 돌파가 되게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좀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좀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쪽 보게 되면은 최근에 또 이제 4,500원대에서 좀 주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어쨌든 이제 4,600원을 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계단식 상승 초입 구간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4,500원에서 4,650원 정도 일단 매수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5,200원, 손절가는 4,3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니 뮤직 알아봤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선이 시스템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도체가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오르고 있는 게 또 OLED 관련된 쪽인 것 같아요. OLED 패널의 수요가 대형 TV 이런 것 쪽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중소형 쪽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뭐 조금 출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애플이 뭐 VR, XR 관련해서 뭐 출시를 결국에는 할 것이고 올해 중으로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기 그 수요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맥북이라든지 뭐 아이패드라든지 계속해서 애플 제품들이 OLED 제품 탑재를 높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용이죠. 차량용이 약간 고급 버전에서는 이미 OLED 패널이 탑재가 되고 있는 게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어떤 기대감들 계속 가져간다라면 기존에는 뭐 대형 OLED 쪽을 봤다라면 중소형 OLED 쪽을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선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원래 삼성전자 쪽에 상당히 매출 비중이 많았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중소형 OLED 시장에 좀 투자를 강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매출이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뭐 소형 OLED 증착기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면 한 2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한 단기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열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